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심리가 4개월 연속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이달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93.6으로 한 달 전보다 2.7포인트 낮아졌습니다. 대구 경북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6월까지는 100 이상을 기록했지만 7월 이후 넉 달 연속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지수가 100 이상이면 낙관적, 100 이하이면 비관적이란 의미인데 한국은행은 생활 형편 전망과 가계 수입 전망, 향후 경기 전망 등 대부분의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.